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시입니다. 지난번에 스노우피크를 했고요.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서 일단 태고의 숲이랑 천공이라는데 위치를 모르겠으니 아이라의 성으로 가보겠습니다. 주점에 가는 거 알려주겠죠? 편지가 오네요. 안 받고 싶은데. 가보면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벌써 240루피나 있네요. 지난번에 90루피 있었는데 다 폭탄 사느라 썼었거든요. 여기였나? 혼란의 집. 저번에 잠자리를 잡았었나요? 주면 지갑을 올려주지 않을까요? 잠자리를 줬습니다. 50루피네요. 지갑을 올려줬으면 좋았을 텐데. 자, 주점에 도착했고요. 어디 가니? 또 모여서 역정 모의를 하고 있으니 지도만 보고 갈 생각입니다. 성스러운 숲, 태고의 숲인가 봅니다. 할 필요 없이 바로 이동할게요. 위치는 여긴데. 여기 뽑은 상자가 있네요. 왜 못 봤지? 어디서 변신을 해야 사람이 없다고 할까요? 아까 거기도 사람은 없는데 조심성이 많은 미드나인가 봅니다. 위치는 여기거든요.
근데 뭐가 없어요. 어떡하라는 거지? 아, 저 위에 사람이 있네. 이벤트가 발생했고요. 건너뛰기가 안 되니 너무 슬퍼요. 파트너를 이용하라고 하네요. 오, 황금닭. 여기가 맞나? 전에 왔던 데인데 여기는? 우리 가볼까요? 아닌가 봅니다. 마스터 소드 뽑았던 데인데 여기는? 여기 가볼까요? 아닌 것 같은데. 지도를 벗어나는 걸 보니 하트가 계속 사라지고 있습니다. 여기가 맞는 건가? 그냥 늑대로 가도 되지 않나 그럼? 이게 있었나요? 아, 했나 보네요. 숲의 성역에 다시 들어왔고요. 하울링 속상한 녀석인 줄 알았는데 트랄피스 모양이 그랬는데 그냥 비석이네. 길은 모르겠고요.
나오겠죠. 근데 다 막혀 있어요. 왠지 다시 돌아가는 느낌인데. 스컬캐드가 또 있네요. 뭐지? 스컬캐드가 왜 또 있지? 거리는데 여기서는 못 올라가나 보네. 다시 올라가는 느낌인데. 아까 왔던 데인데요. 점백이야기가 이렇게 온 대출이야. 성역이라 스컬캐드가 열어줘야 이동을 할 수 있나 봅니다. 빛나지 않는 걸 보니까 여긴 아닌가 보네요.
여기 화롯대가 있는 걸 보니까 보물 상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. 일단 15개 최대치를 넘어간 것 같은데요. 계속 화살을 주고 있어요.
다시 했습니다. 패드는 정밀히 불편해서 그러지. 감 잡기가 편하거든요. 내 조준만 하면은 뒤를 쏘니까 분노가 치밀어요. 숲의 성역. 마스터 소드를 얻었던 옷이 맞는 것 같은데, 달팽이를 잡았고요. 설마 또 석상 움직이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니겠죠? 여기서 마스터 소드를 뽑았었는데, 상이 하나 사라졌어요. 워프를 할 수 있게 워프존이 생기네요. 지난번에 해주지. 박쥐들 수 엄청 많죠. 계속 B버튼 누르고 있다. 맞아 잡아줬습니다. 이제 워프를 할 수 있게 됐고요. 반대쪽에서 달팽이를 얻었는데, 이쪽에는 길이 막혀있네요. 너무 큰 기대를 했나 봅니다. 열고 신전으로 들어갔습니다. 그냥 문만 열고 들어갔는데 공간이 바뀌었어요. 아직
던져는 아닌가 보네요. 또 마스터 소드를 꽂아야 되는 건가? 건너뛰고 다리가 생겨서 올라가고 있습니다. 시간의 신전, 시간의 오카리나에 나왔던 시간의 신전인가 봅니다. 건너뛰었고요. 일단 시간의 신전 입구까지 왔고, 뭐지 이거? 속상인가 봅니다. 딱 봐도 스위치라 올려놓아주면 다리가 하나 생기네요. 총은 칠하고 있는 건데. 아줌마가 있었네요. 위에는 잠겨 있고. 불 붙이라고 있는 것 같으니. 불을 맞춰줬고요. 열쇠를 얻었습니다. 여기는 아직 못 들어가나 봅니다. 일단 열쇠까지 얻었고, 이르긴 한데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. 전에도 한번 좀 진행을 좀 했는데 그때 순서가 좀 끝날 타이밍이 애매해져가지고. 자,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